왜 그러세요? 저 저렇게 저 폭력적으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네. 아니 문 닫았어요. 선생님. 아니 집에 가. 이게 너무 소란스럽게 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 왜 뭐 안 해? 지하철이 지금 끊겼어요. 새벽 2시니까. 아무리 새벽 2시래. 내가 아까 12시 나왔는데. 지금 새벽 2시고. 지하철 있어요 지금. 아니 그냥. 끊겼다고요. 막차가 1시에 끊겼어요. 아니 진짜. 아니 그게 아니고 지하철 그러니까. 가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진정 좀 하시고. 아 진짜 좀 지금 왜 누구? 사장님 차도 내려줬잖아요. 어쩌라고. 에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이씨. 오. 야. 완전히 취했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아이고. 지금 지하철 끝났다고요. 지하철이 새벽에 5시 반이 돼야 돼요. 지하철 운행을 하려면. 아이씨. 함부로 하지 마시고. 아. 에? 왜 함부로 행동을 하시려고 그래? 올라가세요. 허허이. 허허이. 계속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소란 피우실 거예요? 예? 제가 연봉이 1억이에요. 연봉이 1억이에요? 얼마 벌어요? 아니, 저는 그렇게 못 벌어요. 그러니까 올라가셔가지고 택시를 타고. 이거 하시든가. 아, 연봉이 1억이라며. 연봉이 1억인데 뭐 택시 좀 타고 가시면 되지, 그래. 계단에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니, 뭐 때문에 그렇게 술을 드셨어? 속상한 일 있어요? 네? 저기요. 네. 힘들어. 아니, 그러니까 뭐 때문에 연봉 1억이나 받으신다며. 힘들어, 씨. 욕은 하지 마시고. 힘들지 않는데. 아니,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힘드세요? 힘들어, 내 회사가 힘들지. 세상 힘드니까. 아, 싫어. 아. 그러면 어떻게 가족은? 아니 그러니까 술 속상해서 출근하셔야 돼. 아니 그러니까 추우니까 빨리 택시 타시자니까. 네? 속상하시더라도 집에서 가족들이 걱정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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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네. 네. 대체 보낸 거예요? 예, 택시 타고 잘 갔습니다. 뭐 속상하고 뭐 말은 연봉이 1억이라는데 택시비가 없다는 걸 연봉 1억인지도 모르겠고 본인 뭐 속상한 일이 있겠죠. 개인 사정상.